오랜만에. 조졌다. 불분기요? 탈로 감사합니다. 똥뿜기. 이도류 강화 불뿜기. 격돌. 격돌 또 나왔어? 갓뿜기 이도류 폰멜 타격 이렇게 할까? 세피아님 걸로 감사합니다. 세대 때리면 잡을 수 있어. 똥품기 아니 네, 몸풀기 무감각 철의 파동. 무감각이 예전 같지 않죠. 이걸 집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돈 없는데. 물음표에서 저게 나오네. 똥뿜기는 왜 상향 안 할까요? 아이언클래드 카드라서 그런가? 아, 뭐 아이언클래드는 좀 구대기 카드 있어도 상관없겠지. 약간 요런 느낌인가? 그거라면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 똥뿜기 이도류랑 쓸수 있긴 한데. 그렇게 쓸 바에야 안 쓰고 말지. 똥꿈기가 이걸? 혈안, 불조약. 아까 무감각 짚고 불조약 집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갑 축허실? 티야 주제 언커먼 카드 소름. 똥뿜기 또 나왔어? 왜?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종이 갓구리.
대충 화장이나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똥뿜기도 일호류로 복사해서 쓰면 아 이거 손해보는 느낌인데? 부츠 똥꿍기에 적용 안 될걸요? 타락 발굴 발굴특 딱히 필요 없음. 폼타 몸풀기 똥꿍기에 적용 안 되지 않을까요? 구슬 주머니에 종이 개구리까지. 아 왜이래 수비다 어디갔어. 와 뭐야 유물 왜 이렇게 좋게 나와. 무감각 유물 떨게 나오네. 격한 선풍기술 철파 어퍼컷. 어퍼컷이라도 넣을까? 맞으면 아픈데. 덥죠. 딜 왜 이렇게 없지? 아 근데 해골 때문에 딜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딜 카드 왜 이렇게 없냐? 에 똥뿜기. 강화하기 싫은데 안 하면 더 안 좋아. 딜카드는 없지만 유물이 딜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타격만 써도 세잖아. 그렇다고 진짜 타격만 써야 돼? 아, 나 답답하네, 이거. 여기서도 이런 거밖에 안 나와. 킹동이지? 첫 턴에 종이 개구리랑 구슬 주머니에다가, 어? 아, 이걸 스네코가? 간다. 기다려라. 몽둥이질 스네코가 간다. 에, 불품기 갖다 버립시다. 강화했는데 조금 버리기 아깝다, 근데. 똥품기 강화했더니 스네코가 나오네요. 이런 걸 재물이라고 부르죠. 연금 집어서 소주 뽑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왜 0코로 나오냐? 아니, 왜 3코로 나오냐? 아니, 똥품기 있죠? 아, 놀래라. 타락 진끈 피피. 영절 넣어야 되나? 영절 무감각? 물음표 카드 주워가지고 더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타격이나 씌울까? 무감각이 옛날에 그 무감각이 아니죠. 이거 나왜 집었는지도 모르겠다. 영절 넣을까? 이도류 불품기? 물음표 카드 하나 삽시다. 이도류를 뽑아서 활용을 합시다. 요놈. 이도류로 0코스트 뜬 카드 복사하거나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몽둥이질 대충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이도류 몽둥이질 스네코. 파열 부칼 전장. 진화 넣을까? 핸드 터지겠지? 아이, 뭐야, 이거, 핸드. 다 삼코. 싹다 삼코. 똥뽕기만 유일하게 0코스트. 스네코 희망편, 절망편. 몽둥이질 스네코는 쓸데없이 좋네. 불조약 뿔, 진작에 뿔카로 줄 것이지.
동네 코라니요. 세코가 밥줄입니다만 이도류 룬실비 면체. 갓도류. 아니, 이 핸드는 왜 이래요? 잠깐만. 들맞자. 아, 이게 이 도류가 안 나오네. 이게 스레코입니다. 해골이랑 룬십이 면체랑 같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런데? 이 도리로 차마 타격은 못 불리겠다. 아무리 영코스트라지만 타격은 좀 아닌데. 해골 반피 이하일 때 힘을 사먹습니다. 되게 좋아요. 폐학살 이런 게 필요하지. 에헤이. 나도 보신다. 으아. 와 미쳤다. 큐 큐 큐. 와 중괄호 채널에서 회원님의 3개월 기념일을 알리지 마세요. 알리세요. 트루포테이토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개월 감사합니다. 와 3개월 구독이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3개월 어게이. 이거 그러면은 킹둥이즐 강화하는 게 나은가? 맨날 봤다고요? 감사합니다. 알리지 말라니 알려야죠. 아이 똥뿜기 지울까? 기다려봐봐. 방어가 부족하긴 한데 아, 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절에서. 왜 썼지? 아니, 왜 타격 안 썼지? 아, 잠깐만. 갑자기 혼란스럽다. 똥뿜기 3스택. 이번 턴 살지. 달리자. 에, 최후다 나의. 받아라. 킹짱이질. 강타 쓰고 쓰면 잡지. 이게
스네코다. 체력 단 하나. 무적. 무적. 무적 받다 조슈바. 다 괜찮네요. 소주 합시다. 잼주. 스네코 희망편. 상점이나 쪼로록 강한 데나 엘리트도 잡을 것 같은데 똥뽕기 보내주자고요. 아싸, 이거지. 이게 스네코 희망편이지. 다 뒤져라 쓰레기들. 이게 스네코지. 킹짱이지. 아 잠깐만, 얘들은 좀 어떡하지. 일단 살고 보자. 아 왜 사쿠, 아 나 사쿠였지. 맨날 산코스트로 다니다 보니. 무적을 지금 쓰기는 조금 아까운데. 아닌가, 아까운 게 아닌가. 이제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이도류 코스트가 너무 높게 나왔어. 현두미들 겁나 쎄. 믿을 건 몽둥이질밖에 없네요. 그런가, 처음에 야궁을 잡는 게 낫으려나. 빡치기 허용 천둥 바라. 갓격파 나왔네요. 아 전등 살까? 어떡하지? 아니야, 타격 치우자. 똥뽕기 어떡하냐 저거. BJ95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잠깐만.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안 되나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몸풀기 쓰면 되나? 허유. 생각 없이 게임하다가. 이게 스네코지.
무감각을 강화를 할까? 위압특 영포스트 아님 노강 참호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귀 오목해졌죠? 네, 드로우 순서는 똑같아요. 네, 누구를 숙성할까? 아, 잠깐만, 일단 보고 업내 숙성하면 되겠다. 역시 똥뽕기 인간. 잘 가라 동풍기. 넌 필요 없었어. 이거 더 파밍할 거리도 없는데 그냥 보스 나갔으면 좋겠네. 괜히 싸우다가 세력만 깎이지. 기와의 추억.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 잊지 않을게. 몸통 박치기 파열 어퍼컷. 어퍼컷 대신에 저거 충격파 쓰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신발 효과요? 요겁니다. 토리 공격편이에요. 아, 생각 너무 좋고. 애매한데? 몇 대 맞겠는데?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코스트가 높게 나와? 아, 잠깐만. 때리지 마봐봐. 아, 이제 낮게 나오네. 아니. 체력 다 날렸다. 아, 진짜 열심히 모아온 체력 다 날렸네. 정작 중요할 때 똥을 싸는 게 이게 바로 스네코지. 니들만에 졌을 때 똥을 싼다. 어차피 운빨 게임이니까 자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선 들어오고자. 깨기는 깰 것 같은데. 아, 옆에 거 먼저 치는 게 나았으려나? 아니야, 무감각 있으면은 어지러움도 방어 채워주니까. 근데 무감각을 아직 못 썼죠? 무감각 언제 오냐? 아까 코스트 너무 높아서 못 썼는데. 아이, 진짜. 하, 되게 애매하네. 중계? 뭔지 모르겠네요. 강타 세 번 치면 잡을 수 있지. 아닌가? 계산 똑바로 해야 되는데. 75%니까 못 잡나요? 그러면 불조약 도박하는 수밖에 없나? 네, 75% 잡나? 남아요. 몸풀기가 코스트가 둘이라서. 강타 PP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 12. 이거 속도 포션이에요. 16. 26이니까. 아니, 75% 계산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돼요? 이도류 강타 아니면은 몸풀기 강타 PP. 실패시 도루마무? 되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계산이 어렵냐? 그냥 맞아야겠죠? 아씨, 죽겠는데? 이렇게 진다고? 야, 잠깐만, 한 봐주라. 반턴만 봐주라. 아, 리트 데카부터 잡아야 되나? 아닌데, 무감각을 썼어야 했나? 데카부터 잡아볼까? 아, 서순했다. 이것도 안 먹었네. 근데 별 차이 없어요.
데카부터 잡아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무적을 쓰지 말까?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 턴짜리에요. 폰멜 보고 몽둥이 두대 때리면 죽네. 근데 나도 죽겠지? 아이 진짜 실수한 느낌인데. 아, 이도류 코스트가 저렇게 또 나를 배신하는구만. 스네코를 믿은 게 잘못이지. 끝장을 보자. 피 강화하는 게 낫겠지. 제발 이번 턴 마지막이야. 리트? 아니네, 잡네. 예, 개구리. 개구리! 아유, 모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걸 개구리가? 아, 역시, 빨강사기캐. 아, 빨강사기맵 역시. 아, 이걸 개구리가? 갓구리. 킹갓구리. 유물이 다 했네,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랑 유물이 다 했어. 얘도 보스전에서 이랬어요. 얘까지 완벽하게 유물들이 캐리했다. 얘는 딱히 얘도 일안 했다. 얘일안 했어요. 얘 어쨌든 깼다.